주기철 목사님이 1937년 9월에 설교라는 책에 실은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십자가의 길로 행하라입니다. 고난이란 것은 예수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결코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로 인해 오는 고난이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이나 전편지제로 인해 오는 고난이 아닙니다. 내가 받지 않으려면 얼마든지 받지 않을 수 있는 고난이니 곧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야말로 값있는 것이니 대개 사람이 이 값있는 십자가의 길로 행할 필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물론 그는 그 쓰라린 길을 걷지 않으실 수도 있었지만 멸망할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줄겨 그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가 그 길로 걸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약동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길을 걸으신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영광스럽게 앉게 되었습니다. 둘째, 그 길은 진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길을 가려 하는 자는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고금의 성인들을 보십시오. 그들 중에 누가 진리의 길을 밟으면서도 십자가의 길로 행치 않은 이가 있습니까? 성경은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하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이 폐역 무도한 시대에 칭찬만을 받고 의기양양하게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는 분명 십자가의 길에서 탈선하여 시대의 사조에 휩쓸려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가는 자일 것입니다. 즉, 자가의 안위를 위하여 비진리와 타협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밟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친 진리대로 살아가려는 자에게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우리 각자가 매일 체험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진리를 아는 데 있지 않고 그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에 있는 것입니다. 셋째, 그 길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나무를 베는 나무꾼과 동행하려면 산으로 가야 할 것이며 고기를 잡는 어부와 동행하려면 바다로 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와 동행하려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이 길에서 벗어나면 예수와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 길을 원하기만 하고 사실 그 길로 가지 않는 자는 그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 당시에도 허다한 무리 중에 극소수만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땅히
우리의 갈 길을 결단해야겠습니다. 예수를 따라 십자가의 길로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마귀를 따라 넓은 길로 갈 것인가? 어느 길이든지 택하는 것과 가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 길의 종말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은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 길은 다 간 후에는 좋으나 나쁘나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걸어온 그 종점에서 그 결과를 당할 것밖에 없습니다. 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자는 천국에 이를 것이요 넓은 길을 찾아간 자는 지옥에 이를 것입니다. 바울 같은 이도 구태여 그 길을 갈 필요는 없었으니 자기가 원치 않았다면 얼마든지 안 갈 수도 있었지만 예수의 사랑 때문에 그는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을 즐겨 걸어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를 나의 생명으로 알고 진리로 알 것이며 마땅히 십자가의 길로 그를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넷째, 그 길은 하늘의 평화가 넘쳐 흐르는 길입니다. 이 길을 걷는 자가 맛보는 기쁨은 같은 길을 가는 자가 아니고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상의 길은 일견 사는 길 같으나 사실 죽는 길이요. 십자가의 길은 좁고 험하지만 그 종말은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을 죽는 것이라 하고 성신의 생각을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전 가롯 유다는 예수를 따라다닐 때 순전히 이 땅 위에 메시아 왕국을 몽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태도가 자기의 예상하는 바를 조금도 만족시키지 않고 도리어 원수들에게 잡혀 죽는다는 말만 할 때 그는 그만 실망케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따라감으로 평화롭고 호화로운 지상 왕국을 생각했으나 십자가의 길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또 주님을 따라가다가는 아무래도 고난을 당하게 될 터인데 이왕 고생을 당하게 될 바엔 먼저 그 길을 벗어남이 상책이라 하여 예수를 파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혹 그같이 함으로 자기에게 평안이 있을 줄로 알았으나 막상 그가 요구했고 예상했던 평안은 찾을 수 없었고 자기의 취한 길로 인해 자살하는 자리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가시던 십자가의 길을 비록 이해하지는 못했다 해도 끝까지 떠나지 않고 따라간 제자들은 그때 형편으로서는 매우 불리할 것 같았지만 마침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라는 것을 막연히 생각할 때 그 길에 놓여 있는 어려운 장면만 보고 그 어려움을 이기고도 남을 기쁜 장면은 잊어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과거 성자들의 경험에 의하여 십자가의 길에 기쁨, 만족이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 기쁨은 과연 고귀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나 그 길을 거쳐 친히 그 기쁨을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그 길은 천국에 가는 길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7절에는 만일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또한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같이 하늘의 영광을 받을 자는 누구입니까? 그 고난에 참여한 자입니다. 또 디모데 후서 2장 12절에는 한 가지로 참으면 한 가지로 임금 노릇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과연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는 이 다음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세상에서는 마땅히
고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그 뜻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길 수 없고 또 우리 신앙에 장벽이 많은 시절입니다. 이 때를 당해 우리 신앙은 잠자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땅히 깨어 우리 앞에 십자가의 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용기를 가다듬어 기쁘거나 기분이 좋은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걸어갈 길은 세상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님을 명심합시다. 십자가의 길, 그 길은 곧 우리의 갈 길입니다. 이제까지는 주기철 목사님이 1937년 9월에 설교라는 그 책에서 십자가의 길로 행하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십자가의 길로 행하라의 첫째는 십자가의 길은 생명의 길, 두 번째 십자가의 길은 진리의 길, 세 번째 십자가의 길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 네 번째 십자가의 길은 하늘의 평화가 넘쳐 흐르는 길, 다섯 번째는 십자가의 길은 천국에 가는 길로 주기철 목사님이 전해드렸습니다. 주기철 died in Christ. 주기철 목사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And because he died in Christ, he is present to Christ in heaven. 주기철 목사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도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All those who faithfully died in Christ are present to him in heaven. 그 모든 사람들, 즉 그리스도께 성실히 그리스도께 신실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우리 전에 죽은 사람들이라도 다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And in the same way, when we gather together around this table to partake of the Lord's Supper, we also are present to Christ in heaven.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려고 이 식탁에 모일 때마다 우리도 천국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So let us gather together around this table. 그래서 이 식탁에 우리 모두 모여서 and renew the covenant that was made at our baptism.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맺었던 그 새 언약을 갱신합시다. To die to ourselves.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고요. Our plans, the our goals, our ways of thinking. 목적이나 우리가 하는 그런 생각에 죽는 것입니다. To die to the world. 그리고 세상에 죽는 것입니다. And its plans for us and its goals and ways of thinking. 그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계획이나 목적이나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 죽는 것입니다. And let us be alive only to God in Christ.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His plans. 그분의 계획과 His ways. 그분의 방법으로 and His life in us.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는 그런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So with Jukichol and all those who faithfully died in Christ before us. 그래서 우리 전에 주기철 목사님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신 분들과 함께 Let us now partake of the Lord's Supper. 성만찬을 지금 성만찬에 참여합시다. Nega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 바른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날 밤에 방을 뚫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방을 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십시오. 아멘.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